부담이 있을 거예요. 투볼 원 스트라이크. 자, 이 타구가 느리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박성환이 잡았고 1루에 지체 없이 아웃카운트 하나. 아, 정말 이번에 타구가 박성환한테는 굉장히 불안할 수도 있었거든요. 왜냐면 타워가 너무 컸으니까. 근데 정말 빠르고 안전하게 대처를 합니다. 자, 오늘 SSG가 만약에 경기를 가져간다면, 네. 오늘 수비의 역할도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김광현이 등장합니다. 2010년, 2018년 팀의 우승을 확정 지었던 김광현. 2022년의 모습은 어떨까요?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2022년 한국 시리즈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고의 하이라이트 장면, 김광현 선수가 두 개의 아웃카운트를 올리기 위해 올라옵니다. 한국 시리즈 두 경기 4.2의 평균자책점. 아, 정말 올해 이 한국 시리즈는 아, 정말 감동입니다. 물론 결과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아, 정말 알 수 없는 일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거든요. 2010년 그리고 2018년 통산 세이브는 두 개, 그 두 번 우승을 확정지었던 투수 김광현. 자, 어제 나왔던 김광현 선수가 오늘 또 나왔습니다. 어제 84개의 역투. 김태진과의 승부. 키움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야구의 격언을 되새기고 있을 순간. 한 점 차의 승부. 파울이 되면서 원이 됩니다. 워낙 김태진 선수도 이 방망이가 날카롭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1점 차잖아요. 부상의 주자가 나가면은 또 곤란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김광현 선수가 지금 변화구 두 개를 던지면서 골카운트를 만들었습니다. 3구. 그리고 이 타구는 다시 박성환 쪽으로. 박성환이 잡아서 1루에 아웃카운트 두 개. 자, 마지막에 박성환 선수가 승부할 때 살짝 미끌렸거든요. 자, 미끌렸는데도 정확한 선구가 이어졌고요. 자, 이제 아웃카운트 한 개 남았네요. 네. 한국 시리즈 다섯 번째 우승, 그리고 네 번째 통합 우승에 도전하는 SSG 랜더스. 12년 만에 통합 우승. SSG의 이름으로의 첫 우승. 이 선수들이 만들어낸 아웃카운트 하나가 필요한 SSG. 이지영 타석 파울입니다. 자, 지금 150이 나왔네요. 자, 지금 이제 아웃카운트 하나가 남은 상태인데, 오늘은 만약에 경기가 이대로 끝난다면 SSG의 수비의 집중이 상당히 기회보다 좋았다, 그 결과가 이렇게 차이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투아웃 주자 없고 타석에는 이지영. 김광현이 뿌렸고 이지영 차례고 이렇게 경기 종결. 광해비한 그들이 4년 만에 원자에 돌아옵니다. SSG의 이름으로 완성한 첫 통합 우승 랜딩. 2022년의 야구가 시작된 첫날부터 오늘 그 마지막 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챔피언의 이름은 SSG. 멋있는 이 또 수비 장면을 끝내줬고요. 정말 끝까지 이 감동을 주었던 키움 선수들에게도 정말 이 고마움의 표시를 보내고 싶습니다. 자, 우승은 랜더스가 차지를 했지만 키움 히어로즈 선수들한테도 큰 박수를 보내주고 싶고요. 이번에 가을 야구는 팬들한테 큰 감동을 주는 그런 경기였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매 순간 순간이 명승부, 최고의 경기들이 펼쳐졌던 이번 2022년의 한국 시리즈를 이 수많은 팬들은 아마 영원히 기억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우승, 네 번째 통합 우승, 그리고 SSG 랜더스의 이름으로 만들어낸 첫 통합 우승, 그리고 키움 히어로즈 투혼으로 만들어낸 한국 시리즈 세 번째 도전.
모두가 박수를 받아야 마땅한 그럴 자격이 있는 양 팀의 선수들입니다. 아, 키움의 선수들 피와 눈물로 얼룩졌던 유니폼으로 여기까지 왔고요. SSG의 베테랑 선수들 그리고 새롭게 한국 시리즈를 처음 경험하는 선수들 완벽한 신구 조화를 또 이루면서 이렇게 대업을 일궈냈습니다. 네. 자, 키움이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그래도 가능성 있는 젊은 선수들이 많이 눈에 띄었고요. 또 내년을 잘 준비한다면 다시 한번 또 좋은 순위를 기대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추신수 선수는 또 생애 첫 우승 반지를 또 끼게 됐고요. 강력한 MVP 후보 폰트와 또 최정 선수. 정말 어떠한 무엇을 보아도 올해 같은 이런 한국 시리즈는 정말 이 감동 없이는 볼 수 없었던 한국 시리즈였던 것 같습니다. SSG가 시즌 초반부터 와이어투와이어 우승을 하면서 굉장히 계속 정상을 지켰는데요. 마지막에 시즌 후반에 여러 가지로 체력적인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은 팀의 베테랑의 존재 이유라든지 신구 조화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큰 힘을 발휘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승을 확정 지은 김광현의 모습까지. 그리고 이번 시즌 SSG를 최다 팬 보유 구단으로 만들어준 인천의 수많은 팬들. 어제 선발로 등판했던 김광현 선수까지 마지막에 투입이 되면서 정말 이 코리아 시리즈 우승에 대한 열망을 보여줬었던 SSG 벤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경기에 앞서서 이제 SSG도 김원영 감독의 재계약이 발표가 됐었고 3위로 시즌 성적으로 이끌면서 여기까지 온 키움의 홍웅희 감독도 올해 정말로 좋은 지도력을 보여줬고 아마 좋은 소식이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동갑내기 김강민, 추신수, 만 40살의 베테랑들이 보여준 그 품격 그것도 정말 대단했고요. 팬들도 네, 오늘 야구장에 잘 오셨네요. 그렇습니다. 네. 팬들의 품격도 대단했던 이번 2022 시즌이었습니다. 김강민 선수의 눈물, 추신수 선수의 눈물 이게 정말 이 순간이 끝나는 날까지 시간까지 울어도 됩니다. 그렇죠. 네. 다 울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마음껏 울고 또 누군가는 마음껏 미소 짓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와이어투 와이어 우승에 이어 한국 시리즈까지 2022년의 모든 날은 SSG가 챔피언이었습니다. 선수들이 오늘을 위해서 그야말로 피땀을 흘리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결국 SSG가 그 결과물을 오늘 정말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노경원 선수를 비롯해서 정말 그 어느 선수 하나 빠지는 구석 없이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역할을 해줬던 예. SS입니다. 이루를 계속 시키면서 굉장히 힘든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단주의 모습인데 선수들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껴안아주네요. 정말 뭐 적극적인 지원도 있었고 예. 눈물이 불성불성 뒤에서 보니 맺혀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게 된 SSG 추신수 선수 MLB에서는 디비전 시리즈가 가을 야구의 최고봉이었습니다만 이곳에 KBO 리그에 와서 두 시즌 만에 우승을 맛보게 됐습니다. 김강민 선수가 우리 친구한테 꼭 우승 반지를 줘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또 했었고 드디어 우승 반지가 어떻게 생긴 건지 예. 보게 되겠네요. 이상훈 해설위원도 그렇고 박재홍 해설위원도 이렇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네.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이고 얼마나 얻기가 어려운 것이라는 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마지막 캐치를 보였던